세력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제가 한번 도표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코코 엔터라는 것이 거의 1세대예요, 1세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카나리오 바이오 MA 연결고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종메디칼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보이시죠? ARM, HLB 글로벌, 뭐 스마트 솔루션즈, 어떤 것들은 거래 정지가 되었고, 어떤 것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세종메디칼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저 역시도 놀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상당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미리 주식을 매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띄운 다음에 그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넘기면서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튜브 무료 방송이나 아니면 리딩방, 그 다음에 유사투자 자문, 그들이 이제 배를 불리면서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 항상 유의하시고 무료 동영상 보실 때 전문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조셉 선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글 멤버십이 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장마감 시황과 매월 공유 종목 하나씩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넓히실 수 있습니다. 세종메디칼 뭐 이런 가격인데, 가격 볼 필요도 없죠. 제가 과거부터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던 종목, 시가총액이 669억 원이다. 뭐 매출액 보시면 엉망이죠. 그럴수록 당기순이익 자체가, 와, 이건 몇 배를 갖다 날린지 모르겠어요. 유보율도 보시면은 1300% 있던 게 지금 400% 정도로 밖에 떨어졌다. 그 다음 부채비율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래서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사금고로 거의 쓰인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PS도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는 있지만 크게 의미 없다. 카나리오 바이오 M이 6.14%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94% 정도가 이제 유통주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회사 자체가 엉망이니까요. 처음에 세종메디칼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정영국, 조성환, 뭐 고성민 이런 분들이 9년 이상 재직을 하면서 이제 버텼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세종메디칼 컴퍼니가 들어오면서 최대주주가 포기를 해버리죠. 최대주주가 그 회사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종메디칼 자체가 뭐 복광경으로 인한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좋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본력이 있어야지 의료기기는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회사를 넘긴 것 같습니다. 세종메디칼이 이렇게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는 순간 투자조합들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21년 9월 3일부터 여기 보시면 유철우, 요 사람은 유명하죠. UNDC라고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수, 김계수, 라영철, 라진철님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히나 HLB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지훈, 전태랑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리튬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리고 리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하이드로 리튬, 테라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바른전자, 그죠? 바른전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오성첨단 소재 그쪽 라인에 있는 그 조경숙님 라인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지킴이로 조합으로부터 KR3라는 최대주주가 있는 회사였는데 여기에 보시면 김계숙씨가 KR3의 이제 최대주주인 거고 여기 여행수씨가 여기 또 지킴1호 조합의 대표 조합원인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조경숙 라인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특별관계자 개요 이렇게 보시면 여행수씨, 그죠? 라영창, 라진철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FNF, 알인베스트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알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라영창, 라진철 요 두 분이 알인베스트, R2인베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HLB와 엮인 쪽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른전자가 최근에 보시면 테크일로 해서 요 조경숙 라인 맞죠? 최근에 요 등락 거래 정지됐다가 풀려가지고 등락이 상당히 심하고 이걸로 인해서 뭐 광무나 여러가지 또 리튬도 엮여있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시스코도 여기에 엮여 있어요. 그죠? CHI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회사를 갖다 긁어보면은 아까 어디가 나오느냐. FNF라는 그 투자조합이 사업 등록번호가 여기로 되어 있는. 그래가지고 요 세미시스코가 어딥니까? 스마트 솔루션즈요. 스마트 솔루션즈요. 아, 이미 이런 애들은 자기들끼리 조합을 다 짜서 그룹 형식으로 한 투자회사에 들어가서 차익을 엄청나게 남기는구나. 요런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주체 자체는 여러 개의 주체가 있는데 요 주체들이 하나의 뭐 어떤 타겟을 잡으면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카르텔도 만들고 있는 거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백경화, 전지윤, 전태랑, 국진성, 서기서, 서동력 요분들이 대부분 뭐 휴센텍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이다. 요거는 하이드로 리튬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리튬 클럽, 투자 뭐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디모잉 요 부분이 지금 건국 인터내셔널이 이름을 바꿨다. 건국 인터내셔널이 스카이 A&M에 나오는 그런 초록뱀 라인 그쪽 아닙니까? 그쪽이라서 테라사이언스 출연 60분 거기서도 나왔었죠. 자, 여기 보시면 테라사이언스는 백경화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아까 위쪽에 보시면은 그 집단이 같은 집단이란 거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월 6일날 또 다른 투자 집단이 들어와요. UNDU라고 되어 있죠. 요분이 아까 보셨던 유철우 UNDC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이고 나이가 똑같고 그죠. 호주 국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 UNDC가 얼마나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자면 여기 전진바이오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HND 디자인 요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맨델리스 투자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밸런서즈는 골드퍼시픽의 주주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CS라는 회사. 그 다음 요 멀토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원성주 보이시죠? 스카이E&M, 밸류에드 파트너스. 여기는 또 초록빛 라인이다. 그래서 이분은 중점적으로 모든 세력들의 종목들에서 그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J&J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뭐 유명하죠. 크리스 FNC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로봇 쪽 관련된 거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뭐 배노 E&R 뭐 이런 것들. 정지푼 씨, 요분은 지금 KRM의 대표이사였다가 물러나신 분이잖아요, 그죠? KRM 여기 보시면 이 주식들 갖다가 두 번에 걸쳐서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버리는데 여기 9,545원이고요. 그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9,600원 이상으로 다 매도를 하였다. 그런데 이 정지푼 씨가 매도를 했던 때가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가 들어와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시점에 요걸 갖다 다 매도를 하고 나가요. 대략적으로 얼마에 팔았는지 아까 9,6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상증자 가격은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지만 3,500원대에 해서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의 차익을 봤다. 자, 보시면 대표이사 변경했죠? 정지푼 씨에서 박광식 씨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쨌든 간에 주가는 지금 자체는 뭐 어쨌든 9,000원대 그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사업이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3,120원대였네요.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3배 정도의 차익을 봤다. 자, KRM에서도 UNDC가 나옵니다. 여기 메딕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죠? 최대 주주 법인 대표 UNDC 이런 종목을 갖다가 우량한 주다 그리고 뭐 고스트 로보틱스가 엄청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KRM을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유사 투자 자문에서 뒤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그런 주체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세종 메디칼 또 보시면은 데이턴 스트리트라는 곳도 나오고 그다음에 남궁경 씨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경 씨 많이 들어보셨죠? 휴마시스의 새 주인이 된 남궁경 회장은 누구인가? 휴마시스 최근에 이제 소액 주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소액 주주 운동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진 같은 경우에도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 지분지도 잠깐 보시면은 데이톤 스트리트 여기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배너홀딩스나 뭐 이렇게 통해서 제가 정지푼 씨가 KRM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정지푼 씨와 같이 움직이는 게 여기 J&J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또 소니드와 KRM을 갖다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파나진 여기 데이톤 스트리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었고 여기도 소액 주주 운동을 해가지고 통화된 거죠. 그리고 휴마시스까지 플러스로 줄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휴마시스 볼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초록뱀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보셨던 이 카나리오 바이오의 복잡한 그 그룹에서 투자 조합들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체가 다 다른 주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따로따로따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적어도 5개, 6개 이상의 그룹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거다. 다른 분들도 많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저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SC 엔지니어링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전태랑 백경아 이분이 EM 플러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SC 엔지니어링도 위에서 EN 플러스와 예전에 있었던 그 디지털 킹덤 홀딩스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력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제가 한번 도표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코코 엔터라는 것이 거의 1세대, 1세대. 이 코코 엔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태랑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많은 무슨 주식을 갖다가 이제 그 증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도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카메룬 광산을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주가 차익을 보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당했어요. 그게 11년도 1월 11일이다. 여기 있는 주요 인물들이 요렇게, 제가 알기로는 요렇게 셋이서 가족이에요. 그래서 압구정 쪽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어디서 이 사람들이 나오냐면 휴센텍, EM플러스, 테라사이언스, 하이드로리튬, 세종메디칼, 뭐 초록뱅 컴퍼니, 요거에만 더 나와 있고 추가로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알파들은 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세종메디칼은 22년도 5월 달에 이렇게 다수의 투자 조합들이 나오면서 카나리오바이오, 뭐 리더스 투자, 헬리스미스 등등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들은 뭐 추가적으로 제가 업데이트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하셔가지고 진짜 돈이랑 건강이랑 다 잃지 마시고 차라리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종목을 못 고르겠다 싶으시면 자신 있게 이 펀드 매니저가 추천드리는 구글 멤버십이나 아니면 가디언즈 인베스트 프로그램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이나 리스크 테이킹이나 그 다음에 건강한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종메디칼부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경영권 이슈 분쟁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 주가 차익을 이제 보고 떨어질 때쯤에 다시 한번 뭐 카나리오 바이오와 엮여 있다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상황. 그런데 이 전고점은 이제 다시 볼수 없고 올라갈 때마다 제가 비중을 갖다 축소시키면서 이제 평균 단가를 손실 단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9,000원에서 1,209원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마이너스 90% 이상 되는 거죠. 그러는데 약 2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인 거고요. KRM 봅시다. KRM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다판 거죠. 최대주주는 아까 그 정지 푼신은 여기서 다판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 상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거기 매출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가시적인 뭐 성과가 있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박스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뭐 사옥을 짓는다 뭐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돈 없는 회사가 사옥을 짓는 건 자체가 자살골이죠. 돈 없는 회사는 사옥을 짓는 게 아니라 투자를 늘려서 회사의 매출액을 늘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쨌든 HLB도 한번 볼까요? HLB 같은 경우에도 이거 여러 번 해먹었죠. 진짜 HLB는 광신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매번 버티면은, 물타고 버티면은 살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 부근에서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 여기 박스권, 뭐 이것도 임상 3상 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카나리오 바이오가 HLB를 갖다가 그, 뺏겨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참 비슷한 테마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HLB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회사들을 갖다가 분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봐서 보면 저렇게 앞에서 보셨던 대로 투자 조합들이 엄청나게 겹치는 경우가 많다라. 그리고 뭐 테라사이언스나 EM플러스 이런 것들은 더 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EM플러스만 봅시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아마 여기 나노메이스 이 부분쯤에서 전태랑 씨가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경영권을 갖다가 이제 참여를 하겠다. 그러고 다시 포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그 나노메이스 이었을 때 그때 그래핀을 테마 한번 타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리튬을 한번 더 탔다. 리튬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광산을 개발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코코엔터에서 나왔던 대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이드로리튬 뭐 거하게 다 해먹었죠. 어쨌든 원래 가격은 여기고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이다. 여기 박스권 한번 걸릴 수도 있지만 다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기 내려오는 게 맞다. 왜냐면 2년 동안 공장이 완공되는 동안 어떤 사람이 매출액을 갖다가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반짝 매출은 그 회사가 다른 사업을 갖다가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뭐 매각 이슈 타고 엄청나게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날아가 버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이제 절대로 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시젠이 바로 코로나로 돈 엄청나게 벌고 나서 그 돈의 대부분을 갖다가 부동산을 사 버렸잖아요. 휴마시스도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한 3천억 들여서 새로 했던가. 지금 와서는 매출액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작전 세력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밖에 넘어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로 너무나 고통받고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뿐인데 그 마음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모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런 무리들로부터 제가 해방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드리겠으니까 투자는 하고 싶은데 투기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 뜨는 번호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저에게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실만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